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복강경 수술 후에 생기는 유착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착이란 무엇인가요? 네, 유착이란 원래 이제 자기 자리에 있을 이제 장기가 다른 장기와 붙어가지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를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착은, 수술의 유착은 가능한 없는 게 좋죠. 우리가 제왕절개를 하는 분 같은 경우도 아기가 나온 자리 자궁을 봉합하면 그 봉합한 자리가 상복벽에 붙어가지고 아기 낳고 나서 계속 아랫배가 당긴다든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궁 내막종이나 난소 종양 같은 걸 수술하고 나서 장이 이제 난소라든가 자궁에 붙어가지고 뭐 변비가 생기고 어떤 분들은 변이 가늘어졌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유착이 아주 심한 경우는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착은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못하고 당겨가서 붙는 것, 이걸 유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유착은 왜 생기나요? 예, 수술 후에 유착은 우리가 염증 반응이 원래 수술하면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이제 다른 장기가 수술했는 자리에 가서 이제 붙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상처가 나죠. 그 상처가 나는 나서 그 아무는 과정에 아무래도 이제 힐링하는 과정이라 그러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장기가 그걸 이제 메꿔주면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제왕절개라든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또 출혈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근데 출혈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나올 때, 수술하고 나올 때 완전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유착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염증 반응이 많고 이래서 유착이 많았고, 요즘은 염증 반응이 이제 옛날만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도 발달했고요. 그래서 수술 기술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옛날만큼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출혈은 이제 의사의 할 일이죠. 의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출혈된 부위를 완전한 지혈을 하고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훨씬 더 유착이 작아지죠. 그래서 혹시 이제 유착의 원인을 보면은 이제 염증 반응, 그리고 수술 후 출혈이 이제 완전한 제거가 안된 경우,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지혈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작은 실핏줄 같은 게 터져서 약간씩 피가 나면서 그런 데가 이제 유착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출혈 혹은 이제 출혈이 완전한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유착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착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유착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의사들이 할 일은 우리가 이제 좋은 항생제도 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술할 때 흘른 피, 이제 출혈이 된 거를 이제 완전한 제거를 하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형종이라든가 자궁내막종 환자를 수술하고 나면 거의 한만 cc 정도, 1리터짜리 이제 생리식염수를 한 10통 정도, 그 정도까지도 이제 이리게이션이라 하죠. 그걸 다 씻어냅니다. 씻어내서 완전히 이제 배 안쪽에는 피도 별로 안 남아있고 거의 없도록, 그리고 염증 반응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죠. 예, 그것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할 일이고요. 그리고 나올 때 완전한 치열을 해야 됩니다. 의사들 중에는 이제 간혹, 저 정도는 먹겠지, 저 정도 피 살짝 나는 건 먹겠지, 이렇게 하고 나오는 분들도 정말 드물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한 치열을 해서 우리가 나올 때는 적어도 우리 수술 시야에서는 실핏줄도 피가 안 난다는 걸 확인하고 나오면 유착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은 조금 빠른 운동이죠. 수술 후에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장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많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그러면 이제 붙는 그런 과정을 좀 없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는 것도 이제 유착을 막아주는데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의료적인 어떤 그 유착을 막아주는 유착 방지제라는 게 나와 있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유착 방지제 중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를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뿌려주는, 이렇게 발라주고 뿌려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붙여주는 거는 이제 인터시드, 그리고 인터가드,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제품까지도 말씀드렸으면 그렇긴 한데 유착 방지제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는 거. 뿌리는 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 저희들은 이제 프로세스갈하고 뭐 리젠콜 뭐 가딕스 뭐 이런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다 효과는 어느 정도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려놓고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 이렇게 쭉 뿌려놓고 나오면은 이것이 그래도 유착 방지 효과가 아주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여놓는 거나 뿌려놓는 거는 거의 이제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돼 있고요. 보통은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이 모든 그 유착 방지제는 다 저절로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다 흡수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붙여놓으면 계속 몸 안에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착 방지의 효과는 뭐한 70에서 90% 정도 유착 방지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때 어느 정도, 뭐 병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보험가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유착 방지제가. 그래서 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유착 방지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효과나 좋으니까 저는 이제 환자분들 좀 권하고 있죠. 그래서 유착 방지제를 사용하는 것도 유착을 많이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수술 후에 빠른 운동을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착 방지제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다. 그리고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수술 후에 많은 이제 이리게이션 많이 씻어주고 그리고 출혈을 완전한 지혈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유착을 많이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강경 수술 후에 이제 유착을 막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되었나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진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